여러분 반갑습니다. 철물점TV입니다. 오늘은 클램프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핸디 클램프인데요.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이렇게 생긴 클램프죠. 악력기라고 불리죠. 잡는 힘이 너무 세게 드니까 악력기라고 부르는데 입벌림이 한 100 정도 벌어지는 이런 큰 타입도 있고 점점점 작은 타입도 있어요. 근데 이 제품의 단점 같은 경우가 이 앞쪽 플라스틱 부분을 자주 잃어버리고 많이 부수시죠. 그리고 말 그대로 악력기처럼 잡는 게 너무 힘든 게 단점인 제품입니다. 금액이 싸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제품이긴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회사예요. 피허라는 회사인데 이 제품인데요. 조금 다르게 생겼죠. C클램프는 잡아서 벌리는 반면에 이 제품은 잡아서 오므리죠.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C클램프는 안쪽에 고강력 스프링으로 해서 탁 놓아서 무는 반면에 이 제품은 내가 잡아서 이렇게 세게 잡아서 물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작업이 조금 편합니다.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세게 물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타입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. E타입과 C타입 그리고 이 제품. 이 두 제품은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.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. 이 제품은 확장형이라고 부르는 제품이에요. 어떨 때 많이 쓰시냐면 이렇게 많이 쫙 벌려놨는데도 요 넓이가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굵은 것과 굵은 것을 같이 물어야 될 때 그때 쓰시는 타입인데 이 제품은 늘어납니다. 그래서 최대 150mm까지 물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. 150mm에서 탁 붓게 물릴 수는 없습니다. 근데 굵은 거를 물 때 확장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죠. 줄여서도 쓸 수 있고 늘려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금액이 일반 타입이 만원 초반대, 이 제품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. 이 제품이 만원 중반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일단 제품의 외형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큰 타입의 핸디 클램프와 거의 같은 크기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제품을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앞쪽이 실리콘 타입으로 해서 모재 손상이 좀 적습니다. 일반 플라스틱 타입보다. 그리고 안쪽 홈이 피어의 거의 특징적인 부분이죠. 안쪽 홈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둥근 부분이나 그런 거를 물 때도 미끄러질 염려가 많이 없어요.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물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적죠. 홈으로 인해서.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도 물 수 있게 세로로도 홈이 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는 C형 타입이죠. 안쪽을 물어야 될 때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는 타입이죠. 입구 쪽을 물 때는 이 제품을 쓰시고 안쪽을 물어야 될 때는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C형 타입을 많이 쓰시는데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물 수 있는 그리고 이 제품이 확장형인데 일반적인 C타입보다 기본적인 입벌림은 작지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최대 150mm까지 물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. 안쪽도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견고한 제품입니다. 스페인산이기 때문에 확실히 제품의 성능은 좋은 제품이에요.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조금 특이한 타입의 핸디 클램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물점TV였고요.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.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